이번에는 조금 더 허벅스러운 느낌 들어갈 거예요. 좀 재밌는 여기에 보면 파운데이션 제일 밝은 톤이랑 하얀색 라이닝 컬러 크림 파운데이션 하얀색을 섞어가지고 굉장히 밝은 하이라이트 톤을 만들었어요. 옛날 메이크업 패턴이긴 한데 여기를 발라주면 티존이 굉장히 부드럽게 보일 효과가 있어요. 눈두덩이에도 좀 양을 많이 너무 식상해. 새내기 메이크업, 면접 메이크업 이런 거 재미없잖아요. 그래갖고 좀 특이한 메이크업 보여주려고. 어차피 그런 건 다른 데도 가서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이거 입술에도 발라야 되겠다. 비싼 화장품. 이거 진짜 좋다 근데 이거. 빛이 예쁘다. 미팅 어떻게 해도 장난 아닌데 이거 진짜. 이 보습이 진짜 장난 아닌 제품이거든요. 건조한데 바르면 근데 이게 약간 끈적거려가지고 얘를 두들겨서 얹어놓은 다음에 이게 크림을 바르면 싹 먹어. 얘가 피부가. 예뻐라. 이거 어떻게 해? 영상 나가면 이거 많이 팔리겠네. 아니 원래 잘 빨려 이거. 다 품절 나오면. 예쁘다. 예쁘지? 됐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화보를 찍으면 굉장히 신비로우면서도 약간 좀 몽환적인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평소에 활용을 하려면 이런 캡슐을 특히 좀 만약에 악건성일 때 찢어질 정도로 건조하신 분들 겨울에 환절기 때 볼같이 이런 부분은 메이크업 하기 전이나 메이크업 한 후에 살짝 얹어놓으면 미스트 뿌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보습 효과를 얻을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가끔 특이 필요한 날 조금 나를 특이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런 파츠를 한두 개 정도 붙여도 약간 좀 독특한 그런 기분을 낼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이 완성됐습니다. 지금 메이크업은 되게 글로시하고 여성스럽기도 하고 소녀 같은 느낌도 있는데 잘못하면 또 약간 성숙한 느낌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데 오늘은 하나의 웨이브 방법을 가지고 성숙한 느낌과 소녀 같은 느낌을 같이 연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조금 더 풍성한 느낌이 좋으면 일단 이런 뿌리빗으로 색품이라고 하는데 중간중간에 그냥 밀어놔주면 훨씬 더 많이 샀어요. 지금 이제 화보할 때는 중요한 게 그런 게 있어요. 사이드 볼륨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피가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반만큼 볼륨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지금도 보면 그 정도 생각하고 볼륨 잡아주신다고 생각하면 아마 사진 촬영했을 때 훨씬 더 퀄리티가 높은 사진이 나오셨어요.